드라마 연인을 보다 보면 천하의 몹쓸 악인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인공인 이장현과 길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치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드라마 속 빌런들 중 누가 가장 쓰레기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7명의 악인전을 들어보시고 가장 나쁜 놈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 바로 출발할게요. 소용 조씨. 내가 장차 임금의 어미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 지금부터는 시키는 일이나 틀림없이 해. 인조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이간질하여 모함하고 볼모로 고생하다 돌아온 소연세자 저주 내리고 길채에게까지 못할 짓 시키며 역모로 몰릴 위기까지 만들어버리는 행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끈질기게 들러붙어 지하실까지 끌어내리는 인간 찰거머리 소용조씨. 역사적으로도 장녹수 장희빈과 더불어 조선의 유명한 3대 악녀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구원무. 그 전에 그곳에서 부인에겐 아무 일도 없었겠지? 심양에서 오랑캐에게 팔려갔었습니다. 거기서 참기 힘든 치욕을 당했지요. 길채에게 첫눈에 반해 초장부터 자기가 구했다고 거짓말로 주둥이 털어대더니만 결국 혼인까지 맺었으나 청나라로 끌려가버린 아내를 뒤로하고 혼자 내뺀 독고다이 남편입니다. 돌아온 아내에게 묻는다는 것이 힘들었지가 아니라 욕을 당하지 않았나가 더 궁금했던 구원무. 하긴 그러기도 전에 이미 새색시 맞이해서 임신까지 시켰으니 대는 참 잘 이어나갈 팔자인가 봅니다. 용골대. 비 우바드 엉가지 모아키 어전부 가시니 우쭈모아키 더더 앞세워줘라. 어이테로 구하카 사인. 청나라의 신임을 받는 권력자로서 조선을 정복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오랑캐입니다. 조선의 무고한 백성들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러한 충심의 뒷모습에는 이장현을 통해 딴주머니를 챙기고 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이중적인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라마 후반부 뭔가 유해지는 이미지로 바뀐 것 같지만 속지 마세요. 조선을 굴복시킨 장본인이니까요. 각화. 난 그 여자를 살려준다고 했지. 네 곁에 두도록 허락한단 말은 안 했어. 근데 심양에 머무는 조선 포로들에게 위조된 속한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귀가 뚫리거나 운 나쁘면 목이 잘릴 수. 그 여자한테 손대면 죽여버릴 거야. 얼굴을 가리고 나왔을 때가 좋았는데 정체를 드러낸 이후부터 이장현을 향한 흑심을 권력으로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장현의 모습을 보며 술 취한 여우짓, 기습키스 여우짓, 죽어버리겠다고 여우짓,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가 따로 없네요. 그러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보낼 바엔 죽이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죠. 혹시라도 실제로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의부증 말기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명수. 정명수? 박명수도 아니고 이게 누구냐고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그치? 왕이야. 마시 불라 처양이 허허울 지 운나고 잡아들. 처양이야. 잡아쿠 비합시 잡아라. 들어 살간바 가지라지. 불라 올지 검은 건비. 짧게 등장했지만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희대의 역관 빌런으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양반이었던 길채와 종종이까지 함께 납치해서 포로로 만들어 청나라에 바친 매국노, 아니 매국놈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든 이런 사람은 박쥐처럼 존재하나 봅니다. 홍타이지.
비신키니 아카이 허서가지아 어저노 마마 굴드라 강화툰 여자우 다이버 버느라 코키런 비비치고 강화버 어저노. 홍타이지가 어찌 보면 극중에서는 관대한 황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역사상 병자호란으로 조선천지 길거리에 시체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길체가 끌려갔던 노예시장 같은 곳에서 실제 거래된 사람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타이지는 조선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희대의 악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인조 세자빈이 과인의 자식이라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 부르다니 감히 네 앞에서 저리 목청을 높인단 말이냐. 뒤를 따르는 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아비의 악행을 깨닫게 하려는 소현세자를 내치고 스스로 쌓은 악행에 대한 콤플렉스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임금이죠. 나라를 위해 뭐 하나 제대로 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이 백성들과 신하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 바닥치는 인조인간.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급급해 자식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침이나 맨날 쑤시고 있는 모습이 정말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네요. 조선의 16대 왕이라는 자가 역사적으로도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니 나라 꼴이 정말 개판 5분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드라마 연인에 등장한 7명의 악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빌런은 과연 누구였나요? 댓글에 마음속에 있는 고견을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극장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